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봉독. 정법가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입정. 오늘 나눠드린 이 테이프는 불교가 참 좋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 법무사에서 지장 100일 기도 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법문을 녹음을 해서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가져가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영화실 시인들 환경 공부하는 그 다섯 번째 내용인데 환경 공부도 그 꾸준히 책 받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잘 모아두십시오. 이거 한 10년간 계속 발행될 거니까 공부하는데 그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우리 사회 보는 거사님 뭐 남자분들 며칠 되지도 않는데 늘 나오셔서 사회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오늘부터 이제 법호가 생겼습니다. 화산 거사라고 일어나서 법화경 화자. 법화경은 그 모친이 워낙 그 부처님 이상으로 그렇게 모시고 다니고 공부하셨던 그 인연으로 이제 그 꽃을 또 여기 와서 이렇게 그 피우게 됐고 그 인연이 자신의 어떤 그 흔들리는 마음을 많이 잡아준 그런 그 경전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 또 참 법화경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잘 아는 거사님이니까 생각을 가만히 이제 해보니까 문득 나온 이름이 법화경 화자에다가 화엄경 화자 욕심 많게 그 뜻을 다 아울려서 화산 매산자 그렇게 이제 지었습니다. 화산 거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주십시오. 또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 내가 소개를 평소에 잘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보고 언제 또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기 미국에서 온 크리스티나 신이라고 일어나서 조금 아주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영어실에 들어와서 요즘 영어로 뭐 이렇게 꼬리 끌다는 사람 있죠. 신도사님 앉으세요. 미국에 사시는데 교육청의 그 부탁으로 원어민 교사로 왔습니다. 원어민 교사로 와가지고 중학생 때 아마 인민을 가가지고 그래도 한국말도 잘해요. 그 이제 다행히 참 저렇게 청명한 보살님이 불교를 좋아하셔가지고 또 학생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 또 서양에다가 불교를 이제 전파하는데.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실에도 인연이 되고 저 책을 또 많이 읽고 저 강의 저 사상이 마음에 들어서 서울서 만났는데 이 법회하는 현장을 꼭 눈으로 봐두고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어제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참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혼을 확 빼버려요. 그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 오고 가는데 정말 아무 장애도 되지도 않고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과 뜻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 이게 문제지. 나는 뭐 공부가 안 된다, 머리가 둔하다, 뭐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 무슨 뭐 한문 공부를 안 해버릇해서 사경 좀 하라고 하면 나는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누가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거는 뜻이 없다. 나는 그래 솔직하게 그런 말 해야지. 뜻이 없다. 뜻이 있으면 길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하면은 모두가 감사해야 하고 참 그 무량 대복이다. 큰 홍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부처님 인연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247쪽에 이 품이 제바달따품인데 제바달따품은 아주 그 내용이 두 가지 이야기로 딱 그 나눠져 있어요. 부파경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최후로 인류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말씀.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최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부파경입니다. 그런데 부파경은 그 말을 내가 이야기하듯이 무턱대고 이렇게 열매만 딱 따가지고 착착 던져주면 이게 무슨 열매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49년간 쭉 뜸을 들여온 거예요. 사실은 40년간 그 뜸을 들여와가지고 비로소 부처님이 70의 나이에 이르러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이렇게 따서 먹여준 것이 부파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은 내가 늘 말하는 당신은 부처님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법화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종일관 그 사상이에요. 인불사상.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뭐 다듬고 닦고 고치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참선이니 기도니 하는 것을 동원을 해서 어떤 무한 노력을 기울여야 비로소 부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부처인 그 자리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가르침인데 제바달따품이 앞에는 그야말로 그러면 아주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천하 무도한 악인 제바달따도 그러면 부처님이냐? 그럼 틀림없어. 제바달따도 부처님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제바달따 이야기였고 그러면은 축생도 부처님이냐? 축생도 생명을 가졌으니까 부처님이냐? 그럼 아주 뭐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 그 무도한 악인 제바달따 그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래. 악인 그대로 부처님이야. 축생 그대로 부처님이야 라고 대답한 것은 후편에 이게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여인성불이라는 말도 말로도 들어 표현했는데 축생성불 또는 용녀성불 등등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오늘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는 늘 이제 자주 내가 제일 자주 인용하는 그 내용이 방편품에서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 꽂음으로 이것으로서 계기 성불더라. 다 불도를 이뤄 마쳤다. 나무불 한마디로서 다 불도를 이뤄 마쳤다. 절 한 번 하고 손 한 번 들고 어린아이가 저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로 그냥 이렇게 대충 오줌을 싸가지고 장난삼아 뭉쳐놓고 이것이 불탑이다라고 한 그 장난 그것만으로도 개이성불도 다 이미 불도를 이뤄 마쳤다.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저 앞에서.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위대함,
그걸 이제 불성이니 진연이 뭐 보리니 온갖 그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위대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지금 여기에 와서는 천하무도한 악인 제와달타도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인도 부처님, 부처님이냐.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맞아, 틀림없어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저 앞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 부처불자를 종에다 써놓으면은 그 종이를 함부로 취급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수리통에 못 넣어요. 어떻게 고의 태우든지 어떻게 해야지. 종 땅에다가 또 부처불자를 이렇게 써놓기만 해도 그걸 발로 못 지어요. 손으로 곱게 지어야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그런 그 제바달타. 그런 놈이 아무래도 아무리 부처님이 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부처님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놈이 아마 부처라고 인정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럼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것이 앞에서 있었던 제바달타 이야기고, 그러면 축생은 어떠냐. 뭐 우리가 이걸 아주 그 단순하게 법화경 제바달타품 정리하면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생도 역시 부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16번 어시 하방 다보 세존의 그때 하방 저기 다보 세존의 소종 보살은 다보 세존을 쫓아온 보살은 이름이 뭐였냐 하면 지적이라. 서가모니를 그 말하자면 대표 서가모니 제자들을 대표하는 보살은 문수보살이야 법화경에서는. 그런데 문수보살은 지혜가 뛰어난 분 아닙니까? 여기도 지적이야. 다보 부처님을 따라온 모든 보살 중에 대표와 지적, 지혜짓자 쌓을짓자, 지혜가 잔뜩 쌓였다 이런 뜻이에요. 지적보살인데 다보 부처님을 따라온 대표 보살이야. 백다보불 하고 다보 부처님에게 고하고 당환 본토르니 마땅히 본토로 돌아가려고 했다. 딴 데서 왔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적보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남자여 차대 수유하라.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에 보살이 한 분 있어. 이름이 문수살이야. 그 다보 부처님의 그 제자들 중에서 대표가 지적이라면은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대표가 문수살이라. 뭐 당신들에게서 대표가 있다면 나에겐들 대표가 없겠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한번 법거래 한번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가여 상견하여 논설 묘법하라. 그리고 본토에 돌아가도 좋다. 가여 상견 논설 묘법 참 중요한 말입니다. 문수보살이 있는데 그 문수보살하고 같이 한번 가히 더불어서 서로 보고 묘법을 논설을 하라. 그리고 나서 돌아가라. 본토 너희 집으로 가든지 가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모이면은 묘법을 이야기하고 불법의 이치 하다못해 뭐 전설의 고향 이야기라도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바람직한 거죠 사실은. 보십시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과 만나고 그 제자들에게 주고받는 내용이 그저 묘법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뿐이지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내 제자 저 있는데 한번 이야기하고 가라. 불법 이야기 좀 하고 가라. 그런 분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묘법, 내가 그래서 묘법이란 글씨 하나씩 다 써서 지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묘법 받아갔어요 글씨. 그 묘법이란 말 자주 나오는데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묘법이야. 미묘할 묘자
법법장. 이 두 글자 속에 모든 그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죠. 특히 이제 그것을 압축하면 역시 법화경에 그 포함되고, 법화경을 좀 더 압축하면 묘법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 그렇잖아요. 묘법을 한번 논설 하고 가히 본토에 돌아갈지니라. 그때 문수사리가 좌천 그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문수사리가 천엽 연화 꽃잎이 천 개나 돼 천 개의 꽃잎이 달린 그런 연꽃에 앉아가지고서 여 그러니까 천 개의 꽃잎이나 되니까 대여 거륜이라 크기가 큰 수레바퀴와 같아. 그리고 함께 온 보살도 역좌 보련화에 모두 다 똑같이 보련화 보배로 된 연꽃에 앉아있더라. 혼자 오는 게 아니죠. 또 문수보살도 아주 리더니까 부처님 제자들 많은 그 보살 중에서 리더니까 또 거기에 따르는 보살들도 많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어 대해 사갈라 용궁하여 대해 큰 바다 사갈라 용궁으로 부터 자연 용출에 저절로 싹 솟아 올라왔어. 저절로 솟아 올라와서 주 허공 중 하여 예 영치산 할세. 영치라고도 하고 영축이라고도 하고 자유롭게 부릅니다. 우리 통사가 있는 산 이름이 영축산이죠. 대개 이제 그 화엄경이나 또 이 그 여기 용수보 저 문수보살도 그 여기서 용궁 대해 용궁 이런 표현을 쓰고 용수보살은 또 환경을 대해 용궁 큰 바다 용궁에서 가져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대해라고 하는 말은 큰 바다라고 하는 말은 불법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넓고 깊고 그래서 이제 대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큰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뭐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 그 역시 불법대해로부터 나온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종연화하여 연꽃으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니까 연꽃을 타고 왔으니까 연꽃에서 내려와가지고 지혜 불전하여 부처님 앞에 이르러서 두면 예경 이 세존족하고 머리로서 두 세존 석가모니 그 다음에 다보열에 이 두 분 부처님의 발에다가 예경을 하고 수경 이필에 공경을 행하는데 그 일을 이미 마침에 왕 지적소하여 지적보살이 있는 곳에 갔어.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용궁에서 막 왔으니까 어른인데 먼저 인사해야죠. 부처님한테 가서 인사 탁 하고 그리고는 이제 지적보살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 밑에 이제 말하자면 국가 이제 대표급인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식하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공상 위문하되 함께 위문하고 각자 일면 있더라. 한쪽에 물러나서 앉았다. 이제 같은 급을 이제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적보살이 문하되 그 문수보살이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보살이 따라왔으니까 지적보살이 이제 문수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문수사리 하되 하사되. 인 왕 용궁하여 그대가 인자 어지린자는 이제 당신이 라고 하는 말을 높여서 이제 어지린자를 씁니다. 당신이 용궁에 가가지고 소화 중생은 교화한 바의 중생은 기수 기한이고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문수사리가 말하되 기수 무량하여 그 숫자가 한량이 없어서 불가침계라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비구소서입니다. 입으로서 펼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숫자로서 헤아릴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또 더 그 저거 한 것은 비심소청이라 마음으로 청량할 수도 없다. 생각으로 어떻게 청량해도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고 많은 숫자다. 이런 것들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본래 부처인 도리.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이 본래로 부처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 속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면은 이 많고 많은 숫자를 교화했다고 하는 것이 안 맞잖아요. 비심소책이니 차대 수유하면 또한 잠깐만 기다릴 것 같으면은 자당 정질이라 스스로 마땅히 증득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 많고 많은 사람을 내가 교화를 했는데 뭐 얼마나 교화했냐고 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교화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느냐? 저절로 알게 될 거다. 좀 기다려봐라. 알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소원 미필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수보살이 무수한 보살이 연화자에 앉고 종해 용출하사 바다로부터 용출해서 예 영축산하여 영축산에 나아가서 주제 허공하니 허공에 머무르니 차제 보살은 이 모든 보살은 계시 문수사리지 소하더라. 다 문수사리가 교화한 바다 교화하고 제도한 바다. 무수한 보살이 따라왔는데 그 모두가 무수보살이 교화한 바다. 그러니까 이걸요 예를 들어서 뭐 따라온 사람뿐만 아니고 저 앞에서 기수무량 불가침계 비구소선 비심소척 요 네 구절 그렇게 많고 많은 숫자들이 내가 다 교화했다. 무수가 누굽니까? 무수사리 지혜죠. 지혜의 눈을 가지면은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은 전부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들이 구보살행하여 보살행을 갖춰가지고서 계곡 논설 육바라밀 하며 다 같이 육바라밀을 논설하며 그러니까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만 확신하면은 그게 자기 소신이 서면은 육바라밀은 절로 행하게 돼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서 본 성문이는 그래 성문을 본래 성문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부처님 법문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 허공 중하여 허공 가운데 있으면서 설 성문행이라가 성문행을 설하다가 지금은 개 수행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지금은 모두 수행하는데 대승 공의를 수행한다 그랬어요. 대승 공의. 대승의 공의 이치를 수행한다. 물론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공의 도리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제 근기 따라서 또 취미 따라서 이제 다양할 수가 있겠죠. 모든 존재의 공성에 대한 가르침 또 부처님이 존재의 공성에 대한 발견은 아주 이건 참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의 도리, 공의, 대승공의 하는 것 반야심경도 방금 외웠습니다만 색즉시공, 공적시색 또 온 계공 오원이 다 공한 줄로 알 것 같으면 도일체고이라 모든 고통과 번뇌는 다 사라진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어떤 그 고뇌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공의 이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공이라고 하는 이 약이 약이라고 하는 반편도 되지만 또 진리야. 제대로 깨뜨려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공 아닌 것이 없어요.
과거 소중한 개개인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기억도 안 나죠. 수십 년 살아온 역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바탕이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땅에 5천 년, 6천 년 된 역사에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이 스쳐갔습니까? 없어. 현재뿐이야. 없어. 왜냐? 왜 없냐? 공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공의 이치를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무슨 연기 고공, 해공 10조라고 해가지고 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도 넘어요. 그 나는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무상고공, 무상하기 때문에 공이다. 공은 무상하기 때문에 공이다. 또 연기기 때문에 공이다. 모든 것은 다 인연으로 화합했기 때문에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꽃을 이렇게 이제 꽂아놨어요. 모양 있게 꽂아놨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꽃바구니가 있지만 요거 처음부터 꽃바구니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야. 하나를 사와가지고 잘라가지고 여러 개 꼽아서 모양을 만드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거야. 이것도 하나하나 빼버리면은 또 없는 거야. 이게 연기야. 인연에 의해서 잠깐 동안 이렇게 모양을 갖춰 놨으니까 있는 것이지 이 모양은 없어. 공이야. 이걸 이제 연기고 공이라 그래.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고 이 법회를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 법회라고 하는 거 지금은 아주 뭐 딱 제 자리에 앉아서 아주 엄숙하게 공부하고 있지만은 시간 끝나면은 없어. 텅 비어 있어. 이 법당은 항상 텅 비어 있어. 공이야. 끝나면 공인 거. 이전에도 공인 거. 그러므로 지금도 알고 보면 공이야. 지금 이렇게 꽉 차 있는 이 순간도 공이라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은 공이야. 이 법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공인 거. 그건 우리가 이해하죠. 끝난 뒤에 공인 걸 알죠. 그러므로 지금도 공이다. 이해가 좀 되는 거죠. 또 이 꽃바구니가 본래 공이었다. 하나하나 꽂아놔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지만은 요거 이제 시간 지나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져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공이지. 그렇다면은 이대로 공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사실 이대로 공인 거야. 이대로 돼 있는 대로 공이라. 그 우리가 육신으로 따지면은 본래 우리가 태어난 바가 없죠. 그전에 공이야. 태어나서 지수화풍 사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 그러나 앞으로 또 흩어져. 선인들처럼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들 선조들처럼 다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공이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그 결국은 공이잖아. 그러므로 지금 이대로도 공인 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공인 줄 봐야 된다. 지금 이대로도 공인 줄 볼 줄 알아야 된다. 왜 꼭 없어진 뒤에만 공인 줄 아느냐? 그 워낙 분하니까 우리는 없어진 뒤에도 공인 줄 모르고 붙들고 징징 짜고 그렇게 우는 건데 그래도 이제 아무리 분해도 세월 지나면 다 알아. 또 세월 지나면 결국은 알게 돼. 공인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공인 줄 알아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알면요. 이거 그 세상 그 우리 그 어떤 거 뭐 인간관계라든지 기타 뭐 마음의 고뇌라든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놓고 이런 것으로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그 약으로서는 이 공의 약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공약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공은 없는 약이야. 없는 약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 없다는 약. 그러니까 뭐 누구인데 빌려준 돈 떼었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이냐? 잠도 안 자고 잠을 못 자죠. 식사도 못 하고 얼마나 가슴 아리를 합니까? 그럴 때 무슨 약이 필요하냐? 공약이 최고.
본래 없던 거고, 또 내가 설사 이자까지 다 쳐서 제대로 받았다 한들, 벌써 내가 받았다 한들 지금 그 돈이 남아 있겠나? 지금 그 돈 아마 일찍 받았어도 없어졌을 거야. 그 공이라고 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요, 10가지, 20가지, 뭐,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갖다 붙이기로 시작하면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 보더라도 공이라.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그 치료법이 없다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 그래서 여기 이제 법화경이 인불사상, 사람의 그 존귀함, 위대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종종 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종종 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허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공이라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종종 그 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 공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요. 그 모든 존재가 공하다고 하는 것 위에서 비로소 어떤 그 훌륭한 그런 그 보살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애지중지 하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공이 되어버리는 거야. 자기 손으로 어떻게 공을 만들면 참, 자기 의지로 공을 만들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가 공이 되어버리니까, 자기가 공이 되어버리니까, 주인공이 공이 되어버리니까, 나머지 나에게 딸린 것, 그 소유, 나의 것, 그건 뭐 순식간에 공이 되어버린다. 내가 공해버리니까 순식간에 나에게 딸렸던 것은 말할 것 없이 그냥 자동으로 공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나에게 딸린 것부터 이런 그 불법을 배웠을 때 자기 의지로서 공으로 활용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대승 공의를 수행한다. 금계수행, 지금은 모두 다 대승의 공의를, 공의 도리를 수행한다.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 총명한 사람은 말을 듣고 경쟁구제를 보고 알고, 좀 그렇지 못한 중간 근기는 이것을 관행해야 돼. 사유해야 돼. 명상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그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일체가 다 공이구나, 공이구나. 뭐 그렇게 아웅다웅 할 게 뭐 있나, 모르겠다. 잊어버리자. 지나간 거 잊어버리자. 속 끓여봐야 내인데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 속만 끓고, 그러니까 놓아버리자.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다 불교 공부해서 이런 소리를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참 보통 다행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여기 이제 무수보살을 따르는 대중 가운데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인데 너무 이야기가 주제에서 좀 멀어졌네요. 아무튼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은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이런 것을 이제 잘 갖춰서 닦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무수보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수사리가 위 지적과 지적보살에게 말하기를 어해 교화는 바다에서 교화를 한 것은 불법 대해 불법의 큰 바다에서 교화한 것은 기사 여신이다. 그 일이 이와 같습니다. 아주 간략하죠. 내가 조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아주 간략합니다. 뭐 육바라밀도 설명하려면 끝도 없습니다만 이시의 지적보살이 이게 찬을 개송으로서 찬탄에 가로되 대지덕용건하사 당신은 무수보살을 이제 찬탄하는 거죠. 큰 지혜를 가지시고 덕이 있으시고 용맹하시고 아주 건 이건 아주 뭐 강하시고 또 화도 무량비나 그래가지고 한량하는 대중들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것을 금차제대회와 지금 여기 여러 큰 모임 그리고 나와 내가 다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연창실상이 하여 실상의 도리를 연창해서 이게 이제 또 이 법화경의 본래 뜻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실상의가 바로
묘법 연화경 할 때 실상 묘법 연화경 이런 말도 해요. 이건 뭔가니 존재의 실상, 실다운 모습에 대한 이치를 드러내는 게 법화경이고, 사람의 실다운 진실한 이치를 드러내는 것이 또한 법화경이다. 그래서 이제 실상 묘법 연화경 이런 표현을 해요. 실상의 이치를 연창 설명해서 드러내서 뭘 하는 거 아니, 개천 일성법이라 그랬어요. 일성법을 열고 천냥한다. 일성법. 일성법이 뭐죠? 일성 묘법 연화경. 그렇게도 하죠. 또 회삼귀일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삼성을 모아서 일성법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말하자면 법화경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불성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차원입니다. 대단한 차원이에요. 이것을 열어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도 제중생하여 널리 여러 중생들을 제도해서 소경성보리입니다. 속히 하여금 보리를 이루게 한다. 이게 이제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을 찬탄하는 내용이야. 그런데 핵심은 말하자면은 실상의 도리를 연창을 하고 일성법을 말하자면 열어서 사람들을 제도한다 한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제일 이제 불법의 큰 과제인데, 자 내가 늘 이제 사람이 부처님이다, 당신은 부처님. 이걸 가지고 이제 널리 다양하게 내가 설명은 안 하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면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특히 인간관계, 가까운 사람 관계에 있어서 모두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위하면서 살자. 그러면은 뭐 설사 오해가 있고 또 실수가 있고 좀 뭐 평소에 부족한 그런 그 중생심이 좀 발동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살면은 다 용서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그럴 것 아닌가. 이쪽으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쪽으로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 좋은 치료법이기도 하고 또 진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뭐 당신은 부처님, 사람은 부처님 해도 지금 돈이 필요하다. 난 가난해도 돈이 필요하다. 이 문제도 그러면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인불사상으로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사실 만병통치라 해야 돼. 진짜 진리란 만병통치약이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의 방편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부자죠. 돈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부자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요즘 뭐 백종을 앞두고 기도철이야. 음식 돈이 그냥 넘쳐나. 절마다 음식 돈이 넘쳐나. 부처님 계시는 궁궐이 또 좀 좋습니까? 여기만 보십시오. 물론 여기는 살아있는 부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 에어컨도 틀어놨습니다만은 아무튼 부처님이 계시는 궁전은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습니다. 명산 대찰에다가 법당을 짓고 거기다 부처님 모셔놨죠. 아무튼 부처님은 세상에서 최고 부자예요. 그럼 나도 부자냐 이 말이야. 내가 부처님이라면서. 거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돼 우리가. 부처님은 부자다. 나는 부처님이다. 고로 나도 부자다. 아시죠? 그 이게 금방 와 안 닿죠. 그 와 닿지 않는 거 말이야. 그런데 와 닿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왜 와 닿지 않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공력이 필요해. 공력을 드려야 돼.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 관행이라고 하고 명상이라고도 하고 막 거기까지 못 가면은 그보다 낮은 차원이 있어. 낮은 차원 그 염불이야. 주력이야. 외워야 돼. 부처님은 부자다. 나도 부자다.
부처님은 부자다. 나도 부자다. 뭐 중간 이야기 빼버려도 돼. 그까지 샀던 놈도 다 필요치 않아. 부처님은 부자다. 나도 부자다. 왜냐? 나도 부처님이니까. 이걸 염불을 해야 돼. 이걸 염불. 주력을 해야 돼. 이걸. 막 끊임없이 외우면요. 내 의식 속에, 내 의식 속에 그것이 젖어 들어가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우연히 딴 사람이 와서 도와줬지 부처님이 도와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외우고 관행하고 명상하고 전학계는 막 경전의 이치는 그렇다 이게 진리다라고 노력하고 실험한 그 힘으로 우연히 친구가 와서 도와주고 배가 고픈데 쌀은 없다. 어디서 쌀이 생겨? 다 아는 사람이 가져와. 부처님 가져온 게 아니야. 아는 사람이 그 전에 꼬았던 거 가져왔어. 당연히 올게 왔는데도 자기가 관행하고 염불하고 주력함으로 해서 온 거야. 아셨죠? 이거 해야 돼요. 돈 필요한 분들은 돈 필요한 부처님은 이거 해야 돼요. 돈이 최고 아닙니까? 부자가 최고잖아요. 부처님은 부자다. 그건 뭐 너무나도 확실한 일 아닙니까? 부처님은 부자다. 나도 부처님이다. 고로 나도 부자다. 이걸 자꾸 해야 돼. 그리고 건강 있잖아요. 건강. 부처님은 건강하시다. 나도 건강하다. 내가 부처님한테 왜 건강 안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 고로 나도 건강하다. 이거 해야 돼. 그럼 만병통치약이야. 건강해져. 막 그리고 또 내성적이고 그 좀 쪼그라들고 성질이 또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도 얼굴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집에 혼자 와가지고는 뭐 할 말도 많고 얼굴 내밀도 많은데 나만 배 가서는 할 소리 하나도 못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진리로서 치료해야 돼. 부처님은 씩씩하다. 나도 씩씩하다. 부처님은 마인 앞에서 사자호를 부르시는 분 아닙니까? 사자호를 자기 하시고 싶은 이야기 8만 대행님 다 했잖아요. 나도 씩씩하다 말이야. 부처님이 씩씩하고 나도 씩씩하지 뭘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당장이 안 된다. 내일도 설명 든다고 그게 되나요? 그러면 일문천호 아주 쉽게 그거 잘 안 되는 거야. 주력해야 돼. 염불해야 돼. 이걸 끝없이 끝없이 염불해. 계속 염불하다 보면은 어느 날 씩씩해져. 그리고 말도 자유롭게 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아주 자유롭게 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방편은 잘 이야기 그동안 안 했는데 날씨도 덥고 하니까 보너스로 사실이에요. 나는 잘 씁니다. 사실은 이 방편 잘 써요. 나는 방편이면서 진리예요. 불교가 위대한 점이 진리가 인간 고통을 치유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 이거 딴 종교에서 잘 없습니다. 진리가 인간 고통을 치료하는 방편이 돼.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 몸도 보호하고 병도 나아야지. 그런 약 잘 없죠. 병은 났는데 딴 병이 또 하나 생겨. 그 약 먹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약 그 좋다 하지만 한약도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얼마나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몸도 보하고 병도 고쳐야 돼. 진리이면서 방편이 돼. 방편이면서 진리에. 불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불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기 아무튼 일승법 사람이 부처님이다. 실상의 사람의 실상은 부처님이다. 이것을 지적보살이 참 만나기 우리로서는 만나기 어려운 분이 법문을 하셨어요. 시로서 찬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현실에 이 진리가 일성법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배고픈 사람, 병약한 사람, 또 아주 내성적이고
어떤 그 어떤 폐쇄성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들어 있죠. 자폐증 환자. 잘못하면 그런 환자까지 되는데 이 진리가 그런 병을 다 낫게도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게 할 수 있다. 당연히 부자가 돼야죠.